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 우드를 잘 치기 위한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페어웨이에서 공칠 때 티박스에서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으로 친다, 우드도 상향 타격으로 친다, 아니다, 우드는 다운 블로우로 친다, 뭐 이런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드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자, 지금 밑에서 위로 7도 정도 어퍼블로우로 맞으면서 공이 맞았을 때는 22.8도, 들어오는 길은 인투 아웃이고요. 자, 이제 이 수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우드예요. 우드를 제가 두 가지 공을 좀 쳐볼게요. 자, 우드를 바닥에 먼저 놓고 쳐볼게요. 자, 잘 맞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운블로우로 바뀌었네요. 우드인데 땅에다 두고 치니까, 자, 지금 다운블로우로 2도 정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공이 맞았을 때는 로프트 각도가 14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티 위에 공을 두고 쳐보겠습니다. 티 위에 공을 두고 치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어퍼블로우가 나왔어요. 공이 맞았을 때 로프트 각도도 2도 정도 더 누워서 맞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드든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땅에다가 놓고 칠 때는 어퍼블로우식의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다 두고 쳐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땅에다 놓고 칠 때는 다운블로우식처럼, 그러니까 아이언이나 유틸리티처럼 치셔야 됩니다. 근데 우드를 가지고 땅 땅에 있는데 드라이버처럼 밑에서 위로만 이렇게 친다, 다 들려맞습니다. 완전 다 핑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을 치게 돼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런 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가 틸트각을 줬다 그러면 왼쪽 어깨가 공을 보기보다는 좀 멀리 왼쪽 어깨가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스윙이 완만해져요. 반대로 아이언이나 우리가 이제 숏아이언을 치게 되면 공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되고 또 짧은 채기 때문에 많이 숙여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공을 본다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드도 땅에 있으면 이 왼쪽 어깨가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클럽 헤드가 완만하게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듯이 빠져요.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내려가는 힘이 강해질 거고 떨어지는 힘이 강해질 겁니다. 옆에서 쓸어서 던지는 힘이 아니고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드도 땅에 있다면 떨어지는 힘으로 치는 건데 그 떨어지려면 완만하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손목으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요, 왼쪽 어깨가 공을 보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힘이 저절로 생깁니다. 헤드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공 칠 때 잡아채지만 않는다면 떨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프로님들이 이렇게 틸트 각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티 위에다가 두고 칠 때는 틸트 각을 준다, 티 위에다가 공을 두지 않을 때는 우드라도 틸트 각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페어웨이에서 공 칠 때 그리고 티박스에서 티 위에 공 칠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드라는 클럽을 칠 때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떨구면서 칩니다. 근데 저도 우드를 잘 다루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쳤냐면 안쪽에 가서 안쪽으로 심하게 들어오면서 퍼올리듯이 쳤어요. 물론 그렇게 익숙해져서 어떻게 맞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드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런 공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샷들을 많이 치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틸트를 주지 말고 약간 아이언 치듯이 치자, 그래서 왼쪽 어깨가 공을 바라보듯 올려보니까 이 클럽 헤드가 완만하게 빠지는 느낌보다는 클럽 헤드가 위로 바로 올라가서 공 칠 때는 내가 회전하는데 이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웃인으로 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질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올리듯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약간 앞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우드라는 클럽을 잘 떨어뜨리면서 칠 수 있습니다. 페어웨이 안에서. 제가 정말로 이 우드를 잘 치기 위한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 휴지를 날릴 거냐 혹은 찢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린다, 휴지를 바람으로 샥샥 날린다, 티 위에서 칠 때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바닥에 있는 공을 친다, 우드인데 그러면 이 휴지를 이 찍어라가 아니고 찢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휴지를 찢는다. 지금 이렇게 휴지가 좀 찢어졌거든요. 찍는다가 아니고 찢는답니다. 찢는다. 이 클럽 헤드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으로 내가 휴지를 날린다. 이거는 티 위에. 반대로 바닥에 있는 공이다, 찢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공 칠 때 이 생각이 바뀌면 진짜 안 되던 그 우드가 잘 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클럽이잖아요. 그거를 쉽게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서 연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드만의 맛이 있거든요. 손맛이 딱 멋지게 날아가면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좋은 손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우드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드도 밑에서 위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필요한 영상이 되겠죠. 티 위에 올려놓을 때, 바닥에서 놓을 때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